발로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거기 그 분위기가, 분위기가 정말로. 이게 진짜 폭발 직전이야. 그 아저씨도 발을 딱 잡았는데. 진짜로 표정이, 리액션이. 터지를 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모르는 거 해가지고. 근데 내가 되게 뻔뻔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야, 너 여기 놀러 왔냐? 그랬더니 얘가, 그 너도 놀러 왔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아저씨가 또. 그래가지고, 근데 이 발을 계속 잡고 있었어요. 발을 안 놓으시는 거예요? 얘가 신발을 여름이어가지고 벗고 있었는데,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놀러 왔으면은 재밌게 놀아. 그랬더니, 너도 재밌게 놀아. 또 한 거예요. 계속해.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뭔 일이 터지겠구나. 근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세훈이 제가 옆에 있으니까 다 보이잖아요. 세훈이 밟고라고. 이렇게 옆에 앉으려고, 앉으려고. 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재밌게 놀고 가라. 그 아저씨가 그랬는데, 얘가, 너도? 마지막까지 하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앞에서 나가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점점 생각할수록 이런 게 덜 봤거든요. 주위 사람들은 또 이제 가가지고 또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캐릭터가 그래서 그냥 웃으려고 한 겁니다. 다 자초지정 얘기해줘야 되고, 지는 통쾌하죠. 옆에 사람 죽어놔요. 야. 또 뭐, 신인 때, 뭐, 데뷔했을 때 사진, 이분도 유명하잖아요. 아우, 유명하죠. 예? 이게 바로 장동민 씨 사진. 정말 이게 실제 그 순서예요. 네. 뭔가 확실하게. 맞아.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다 이렇게 웃게 찍을 걸 생각하잖아요. 저희만 이렇게 찍었어요. 네, 저희만 이렇게 찍어요. 저희만. 저렇게 찍지 말라고 저희 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되게 무슨 개그맨 코미디 시험을 되게 우습게 본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희 때는 저렇게 못 찍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유상무 씨. 유세호 씨. 이거를 학교 앞에서 사진을 찍고 같이 갔는데 찍을 때가 더 웃겼어요. 사진사 이제 아저씨가 저희 이제 앉아가지고 자 찍겠습니다 이렇게 찍으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잠시만, 아까 전하고 표정이 틀린데요. 아저씨가 얘기해줘가지고 다 이렇게 찍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증명사진 찍을 때는 저는 아저씨가 웃으면서 찍을 줄 알았어요. 저희랑 그렇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고개 좀만 왼쪽으로요. 신사계. 코덕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 센터가 되게 잘 맞았어요. 사진이. 이게 되게 맞춰주신 거예요. 고개를 좀 더 왼쪽으로.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요즘에 그 개그 콘서트의 그 코너죠. 할매가 콜라다. 볼까요? 최고 인기 코너죠.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어디 봐요. 그러니까 그냥. 할아버지 열 되게 심해요. 아유, 안 되겠어요 할아버지. 나 금방 나한테 올게요. 아유 어디 가려고. 아유 옮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저 밤에 나올 때가 좀 밖에 나가 있을게요. 물 마. 아이고 승질나. 아이고 승질나. 사람이 들어왔는데 뭐 하는 거야. 둘째 며느리 때문에 승질나 죽겠어요. 아유, 둘째 며느리가 또 왜요? 아니, 둘째 며느리 그것이, 요즘에 뭐 춤을 배우러 다닌다고 하더라고. 나보고 어머니 춤배우니까 너무 좋다고 같이 배우러 다니지. 자기 춤배우니까 너무 좋대. 나 죽으면 춤추고 살라고. 아이고. 나 죽으면 아주 그냥 춤을 덩실덩실하게 추고 살라고. 아이고, 승질 좀 죽여요. 승질 나서. 아니, 또 왜 그러냐, 너. 세윤아, 너 또. 아니, 할아버지 아플까봐 이렇게 우는겨? 아니, 할아버지. 아니, 그럼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 아니, 그럼 왜 이 할아버지를 못 봐? 아직 감기 안 났잖아요. 너무 떨어져. 아니, 그래도 이 녀석이 할아버지를 보고 해줘야지. 알겠어요, 할아버지. 까불다 말고. 까불도 못하고 불타니. 까불도 못하고 불타니. 아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같구나, 내 새끼. 아유, 내 새끼 저기 방송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저기 잘하고 웃기고 막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아, 이런 샴페인 같아서 웃기려면요? 나처럼 해야 하는 거니.
그래 이 새끼야. 자, 오늘 나오신 분들 뭐 각자 영역에서 네. 노래면 노래, 개그면 개그, 뭐 나름대로 그 인생의 역정이 영화 같은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또 보내신 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 인생의 영화 첫 번째 어떤 분인가요? 짜잔. 오, 장군아들. 오, 되게 예쁘다. 그래. 언제 속사진을 갖다 드신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중학교 때, 중학교 때 같아요. 진짜 왜? 고등학교 때 같다? 아니, 왜 장군의 아들이죠? 제가 어릴 때 추억이 이제 저런 장군의 아들, 뭐, 영웅본색. 아, 그런 갈 때마다 싸움 나잖아요. 나올 때 보면 다 자기가 김도환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됐지. 김종국 씨는 먼저 이렇게 시비를 거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좀 그 팀마다 다 역할 분담이 있잖아. 김종국 씨 같은 사람도 지금 시비 거는 사람. 뭐 저는 특히 목소리가 이렇게 얇고 이러니까 잘 말을 많이 안 했어요. 오히려 죽을래? 예, 뭐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무섭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 그럼 이런 게 있잖아요. 싸우면은 그 싸움 잘하는 사람 주특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먹을 잘 쓴다든지 발을 잘 쓴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주먹 빠르다든지. 아, 저는 원래 태권도 선수를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발이... 발을 근데 이상하게 싸움은 하면 발을 안 썼어요. 근데 대신 이제 스텝이 있으니까 잘 안 맞죠, 거의. 거리 조절도 잘하고.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죠. 와.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맞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해도. 오. 아니, 이번에 이제. 나도 컨트롤 했던 건데. 컨트롤 얼마나 하셨는데. 아니, 며칠 했었어요. 이렇게 때리시는데. 다이어트 혹시 다이어트 혹시. 아니. 예전에 주먹 찌르면 항상 이렇게. 저는 뭐 껴주시려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줄 알고. 아, 근데 이런 김종국 씨를 제가 모르고 아주 옛날에요. 완전 김종국 씨 그 신인 때 같이 술자리를 했었는데. 그 홍경인 씨랑 김종국 씨랑 있었는데 제가 김종국 씨한테 계속 아, 넌 임마 그러면 안 돼. 야, 너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뭘 이렇게 계속 그랬어요. 근데 다음 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홍경인 씨가 저한테 오더니 형 잘 들어갔어요? 야, 나 어제 술 많이 먹었지? 어땠어? 형 어제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 형 왜? 아, 형 종국이 이렇게 계속 등을 치고 몇 번은 계속 치고 뭐 이래가지고 종국이가 중간에 한번 이를 안 물다가 잠깐 푼 적이 있었대요. 그 순간. 이 자리에서 정신 아니에요. 그 순간. 전 그 순간 잘 알아요. 그 순간 알아요? 그 순간 미안하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제가 그 코요테 그 김종민 씨잖아요. 아, 김종민 씨랑 싸운 적 있어요? 아니. 누가 됐어요? 실제로 싸운 적도 있는데요. 아, 정말요? 예. 왜냐면 같은 동네 형이에요. 아, 김종민 씨가? 네. 아, 김종민 씨가 동네 형이에요? 네네. 형인데 싸웠어요? 같은 동네 형이었고. 동네 바보. 옛날에. 동네 바보. 동네 바보. 동네 한 명씩 있는 사람이네요. 이 동네 두 명. 꼭 여자들과 놀고. 아, 김종민 씨가? 네. 근데 좀 저희들끼리는 좀 잘 나가는 형이었어요. 근데 유급했었나, 그때? 나이가 있구나. 너무 구체적으로. 저보다 한 살 많았는데 저희랑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안 놀아지니까 동생들하고 놀아서 동생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잘 나가지. 이거였어. 네. 옛날부터 막 좀 멋있어요 또. 김종민 누가요? 종민 씨가요? 예.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예. 그 종민 형이 이제 아니 지금 초등학교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초등학교 때 한 자리면 많이 크지. 그럼요. 그때는 제일 무서운 소리인데 오락실에서 다음 차례 기다릴 때 동전을 딱 걸어놓고